예, 안녕하세요. 선거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. 우리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.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당선인 또는 당선인으로서 그 직을 수행한 자라면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처해 있고 또한 현재 당선인 혹은 공직자로서 그 직을 시작한 상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를 받는 것보다 당선 무효형에 도달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 자라면 신속히 선거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당선인 또는 그 직을 개시한 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지 그 사람이 유죄 판결에 이를 정도로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확실한 고소가 또는 확실한 고발이 들어가서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선거 문제는 특별히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그 법률 관련 쟁점은 매우 심오합니다.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법률적 쟁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에게 연락을 주십시오. 제가 지금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